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목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단서 조항이 붙잖아요. 여기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아니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면 바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찾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가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찾으시는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 먼저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데 이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죄의 담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죄의 담으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제물, 누구와 화목케 하시려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전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담을 만나주셨고 아담과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찾아오실 때에 이 아담의 그 행동은 어떠한 행동인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비극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사람 앞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담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골로새서 1장 20절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여기서 중요한 건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으나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털을 다지고 장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해케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화목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단서 조항이 붙잖아요. 여기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아니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공여매고 의의 흰갑을 입으며 화병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게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로 끝나서는 그것은 싸구려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싸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싸움 대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수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전투 현장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투 현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예요.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 바로 영적 저 사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와 같이 찬송하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악한 이 영적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 나라를 주먹고 있는 좌파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사람의 입술로 대언하였으나 온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노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른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더 이상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증거된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17배 줄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